프랑스, 영국, 이제 여러 나라에서 그게 오물들 있잖아요. 쓰레기들. 이제 어디다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나라에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에서는 그거를 돈을 받으면서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와서 활용을 어디에다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 개인들이 그냥 빼돌린 거는 불로도 떼고, 그 오물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오물 속에,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너무나도 이제 값져 보이고 진짜 난생 처음 보는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 필름으로 된 테이프 있잖아요. 이제 그런 테이프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버리는 것들이. 그런 테이프들 이렇게 보면, 그런 색 TV가 있는 집에 가서 그런 걸 보면 정말 저희는 상상 못했던 뭔가 이제 막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냥 희한하고 희귀하고